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자칭 부산 사람보다 부산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한 특별한 기록까지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지 오늘 김동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널리 알리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그 기자 출신이 돼서 내가 관심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내 인생을 얘기하면 물음표에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날 정도로 어떤 호기심이 갖고 있으면 꼭 그 찾아내서 알아보는 그런 건데, 특히 저는 내 젊은 시절에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산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한 22여 년 가까이 부산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조사하고 또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조사하셨어요?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예, 부산은 우리나라 새로운 문물의 1호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제가 대체로 조사해 보니까 한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병원, 기차역, 심지어 연말연시 박앤세일도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독특한 부산의 1호 뭐가 있나요? 1797년 그때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영국 헨리호라는 배가 탐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이 동남아를 탐사하러 왔다가 이 표류 해가지고 신선대 근방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다고 종이를 갖다 놓고 그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 사람 필요한 게 물하고 뭐 땔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당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8일 동안 이제 배도 수리하고 머무르는 동안에 이 주민들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아져서 갈 때는 기념으로 이 사람들이 권총 하나하고 망원경을 우리 주민에게 주고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천장이 돌아가서 항해 일지를 썼는데 여기 있으면서 자기들이 배운 말, 38가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물을 갖다가 워터 써두고 가로 열고 MOOL, 물이라고 그래 했고, man, 남자는 가로를 하고 사나, 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38개가 유럽에 처음 전해지고, 그것도 어쩌면 일부는 부산 사투리가 최초로 전해지고, 우리 영어가, 영어 본토, 진짜 영국 사람의 영어가 우리 이제 부산에 처음 들어왔던 겁니다. 생각보다 1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부산이 왜 이렇게 1호가 많을까요? 부산이 1호가 많은 이유는 1876년 개항 1호가 부산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근대사와 부산은 그 발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열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물이 이 들어오는데 부산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1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산하면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부산의 1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6.25 때, 전란 때 이 향토 음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발달한 태생적인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돼지국밥하고 밀면입니다. 그렇죠. 예, 뭐 아시다시피 돼지국밥은 부산에 대체로 음식점이 700개 가까이 되던데 그래서 부산 사람이
돼지국밥 단골집 한두 개를 갖고 있지 않은 부산 사람이 아닐 정도로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구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릴 곳이 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밀면은 옛날 저 비란 시절에 저 흥남에서 내려온 정한금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밀냉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주문하면 사람들이 자꾸 물냉면하고 혼란이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밀재를 빼버리고 저 냉재를 빼고 밀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흥남에 같이 내려온 피난민 중에 곽행태 감독이라고 이제 유명 감독 오, 그 네. 아버지가 같이 내려와서 그 중학교 때 그 집에 저 배달을 하고 그랬어요. 아, 예. 그 친구의 곽경택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님도 그때 흥남에서 같이 피난 내려와서 그 우암동에 같이 살았는데 아르바이트로 그 저 밀면 배달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돼지국밥하고 밀면은 정말 정말 대표적인 거잖아요, 부산에. 혹시 사람들이 모를 만한 부산의 먹거리 1호 아니면 먹거리 관련한 것도 있나요? 산성 막걸리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옛날 1960년대 4.19 날 때 그때도 박정희 장군이 여기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걸리를 아주 좋아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산에 방문했는데 옛날 그 막걸리 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쌀 못 먹게 해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못 만들게 했거든요. 누르고 못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밀주로 해가지고 맹맥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아 그러냐고 그 좋은 술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양성화시킨 게 민속주 1호라 민속주 1호 민속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건 풀어줬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또 원래 그 거친 바다와 싸워서 그런지 술을 다른 도시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마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래요? 어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술 고래를 초배이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술을 이렇게 막걸리 오래 두면 식초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많이 마시면 맞아요. 몸이 초병처럼 된다. 초병 그걸 초배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 부산에서만 쓰는 사투리 술 고래를 초배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게 부산에서만 쓰는 사투리였군요. 예, 초배. 이 사투리도 이유가 다 있는 예, 거였네요. 그렇죠. 아니, 부산 술꾼들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아 전 초배이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우선에 뭐 여기 있는 영도의 고구마 시베지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여기로 부르신 거군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곳이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이잖아요. 아, 예, 예. 아, 이 조내기 고구마가 부산 1호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예. 해주세요. 그 당시에 동네 부사를 지내던 조음 씨가 조음입니다. 조음 선생이 11대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서 고구마 대접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음식을 좀 한국에 가지고 가고 싶다. 조선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해서 특별히 부탁했어요. 그 전엔 고구마가 없었나 봐요. 없었습니다. 조음 선생에다가 모내기처럼 그 싹을 잘라서 찢어가지고 심는다고 그래서 조내기 고구마라고 그랬고 지금 이곳 마을을 조내기 마을이라고 그렇게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1763년 10월에 들어왔으니까 금년이 꼭 고구마가 들어온 지 2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이 전령도였고 지금은 영도지만 그 당시에는 전령도였습니다. 말 목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워낙 잘 달려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령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고구마가 우리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부산에 1호가 많은 게 일제강점기 시기랑 이렇게 떼놓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연관이 깊은가 봐요.
전진기지였으니까. 그리고 1920년, 15년 정도 되면은 부산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보다 인구가 많아요. 아니, 동네를 빼고 나면, 동네를 제외하면. 그래서 그 부산을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조선이 나가사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일본풍이었고 완전히 생활이 바뀌었죠. 그렇게. 그때 또 일본인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든 1호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뭐 모든 우리가 그 중에 저 특이한 게 저 요새 뭐 연말 연시 하는 박앤 세일 있잖아요. 아, 박앤 세일이요? 그것도 사실은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옛날에 그 지금은 광복동 거리가 변천이라고 내가 흘렀어요. 아, 물이 흘렀어요? 예, 흘러는 곳을 그걸 복개를 하에 일본 사람이 복개를 하고 가니까 길이 길게 뻗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수통이라고 그래요. 장수통. 근데 양쪽에 일본인 상가들이 쭉 들어서고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 이제 뭐 야간도 조명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쪽에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는 예, 그래서 그 쇼핑 천국이었어요. 그 강북동 그 거리가. 그래서 그 이제 그 상인 조합에서 야, 이거 연말에 한번 세일즈 하자. 그래서 박앤 세일을 거기서 1923년인가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 박사로서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다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이요? 네, 부산역이 서울역보다 15년 전에 건축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수도가 서울이니까 예, 서울역이 먼저 그럴 생겼겠지 것 같죠. 하는데요. 근데 부산역이 시발역이 돼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성역으로 올라갈 때를 하행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리 오는 걸 상행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동경이에요. 동경. 부산 역사 저거는 가장 그때 근대 건물이 돼서 1층에는 물론 일반 업무를 했지만 2층은 고급 식당에도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영 호텔, 우리나라 최초의 국영 호텔이 이제 부산 호텔이 되는, 부산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호텔이 같이 있었군요. 예, 그 역에 2층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설계한 사람이 다스노 긴코라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사인데 이 사람은 일본 의회 동경역을 하고 부산역 하고 나서 다음에는 서울역, 서울의 한국은행 이런 걸 전부 다 이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부산 관련해서 얘기하면 밤도 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제 고향이 저 지리산 자락 하동의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아, 고향이 부산이 아니신가요? 예, 다녔는데 3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이쪽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10대 호기심도 많고 문화적인 충격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그만 그러고 마음속에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쭉 생활하고 바쁜 생활하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가는 게 옛날 그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내가 빚을 지고 있고 신세를 졌구나 해서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책도 읽고 방문도 하고 뭐 특히 우리나라 뭐 고전 이제 왕조실록부터 제가 일본 책이니 모든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가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거는 언제 우리 저 부산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자긍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천일이 부산 수도 부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산 사람들도 만나고 부산도 쭉 봐오셨잖아요. 전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부산 사람들만의 특징도 있어요?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예, 부산 사람들은 좀 단순하고 D가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없어요? 한마디로 됐나 됐다. 딱 이 두 마리면 부산 사람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리고 언어에서 부산 사람들은 이 강한 격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강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음식점에 새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회. 그, 회. 그런 네, 네. 그게 원래 일본말은 새옷이에요. 새옷이. 고라고 읽기도 오라고 읽어요. 그게 부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 새옷이 통하겠어요. 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부산은 아주 이 강해요. 뭐 하는 게. 그리고 끝이 D가 없고 단순하고. 그런 게 특징. 저는 부산 친구들을 사귀어 보면 그게 특징이에요. 원래 부산은 초양하고 일부 어항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항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 근대사하고 맥을 같이 했는데 마천루 아마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많은 곳이 부산일 겁니다. 이렇게 최첨단 마천루가 이렇게 많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선생님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산을 특별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진면목을 더 밝혀가지고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저 일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도 이렇게 부산을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정말 잘 알게 됐어요. 앞으로 또 새로운 거 알게 되시면 저희에게 예,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